천혜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섬. 그 아찔하다 싶은 풍경에 가려진 명물이 있습니다. 숨 한 번에 바다 깊이 잠수하는 해녀. 숨어있는 전복을 단번에 잡아올리는 솜씨는 그야말로 명불허전인데요. 평생 고기잡이를 업으로 살아온 어부의 기록 역시 대단합니다. 혹돈! 남았는 거 잡았어요. 혹돈은 진짜 남았는 거 잡아봤어요. 바다가 내어준 먹을거리들을 정성껏 말려 섬 밥상을 차려온 부부. 아침이면 부두에 나와 통학선을 기다리는 아이들. 섬이기에 볼 수 있고 섬이기에 지켜올 수 있었던 명물들이 금오열도 곳곳에 있습니다. 섬의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뭐 여수의 보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섬이죠. 고립된 섬에 들어와 척박한 땅을 농지로 가꾸고 바다를 벗삼아 평생을 살며 섬 특유의 문화를 일구어낸 금오열도 사람들.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엑스포의 도시로 더 유명해졌는데요.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펼쳐진 해양 엑스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여수는 전 국민의 낭만 여행 1번지로 급부상했고 밤바다와 어우러진 화려한 볼거리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죠. 그러나 여수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여수시는 섬을 보유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섬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 최초 섬 주제 국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변화의 기로에 있는 여수의 365개 섬. 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선택입니다. 성별로 각 인쇄를 못해가지고 현재까지 지난 20여 년간 여수 지역의 역사 문화를 연구해온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 섬 역시 그들의 주된 연구 과제인데요. 오늘도 결과 보고를 앞두고 분야별 연구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모였답니다. 섬 연구를 위해 수차례 현장을 답사한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 연구위원들. 그들은 섬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체록하며 섬의 역사와 생태, 문화를 연구해왔고 그 결과를 책으로 엮어 여수 365개 섬을 알려왔습니다. 특히나 그 저 공룡 지금 저 박물관인가 있는 그 입구 쪽은 완전히 지금 모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은 좀 강조해서 좀 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섬의 최근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연구위원들. 그 해국이 막 이게 안진뱅이 해국, 무슨 해국, 무슨 해국 이것을 다 구분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해국으로 몰아가야지. 아니 근데 유달리 자방도만 하나라도 허투루 기록할 수 없다는 연구위원들의 각오는 다 년간 여수의 섬들을 연구하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있는지. 지금은 대부분의 이제 섬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활을 만드는 상당히 관광 편향적으로 이렇게 또 가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섬 사리에 중점을 두고 현재의 섬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 섬마다 그리고 섬 내부에서도 전부 보면 독특한 문화를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화가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고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 계시니까 마지막 단계지만은 지금 빨리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죠. 오랜 세월 여수의 천연 방파제였다는 금오열도. 여러 섬들을 거느린 가장 큰 섬이 금오도입니다. 돌산 신기항에서 배로 20분이면 도착하는 금오도는 조선시대 황장봉산이자 난대와 온대의 식생이 잘 보존된 지역인데요. 최근 옥녀봉 인근 산길에서 뜻밖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접한 이는 섬사진가 박근세 씨. 올 2월에 후배로부터 등산을 하다가 발견된 비석을 제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후배랑 현장에 와서 답사를 하게 됐죠. 이 비석이 여기에서 발견된 비석입니다. 그는 금오도 주민의 도움으로 산길에서 비석과 기단석을 찾아냈습니다. 이곳이 기단석이 있었던 위치입니다.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발견 현장.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기단석이 이 위치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파헤쳐져 가지고 없어졌네요. 기단석이 있던 자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흔적들. 누가 유물에 손을 댄 걸까요? 후면장님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근세입니다. 예. 예, 지난번에 파비 때문에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요. 기단석이 있던 자리에 기단석이 안 보이네요. 우리 사무실 앞에 보니까 기단석이 있고 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직원들이 아마 갖다 놓은 모양입니다. 예, 예, 예. 확인으로 네. 한번 좀 들리겠습니다. 유물이 안전하게 옮겨졌다는 소식에 서둘러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마침 옮겨온 기단석을 정리 중이네요. 아이고, 이걸 옮겨 오셨네요. 아, 이제 도서에 있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냥 가져왔고 힘들게 그냥 가져왔어요. 민유지 해결비는 참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비석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남면이나 이 면에서도 참 그 아주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예, 예.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발견했을 때 그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다 놔두면 훼손 뭐 이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기단석보다 먼저 면사무소로 옮긴 비석은 창고에서 임시 보관 중입니다. 여기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참 대단한 일을 했다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을에 그 나이 좀 드신 분이 잘 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가갖고 그것도 이제 발견된 게 밑에 것도. 뒤쪽을 보면 이렇게 금오도. 금오도 인민일동 그랬죠? 예. 강점기 시대에 전부 국유지를 일제가 전부 국유지를 만들어버리고 나서 민유지로 다시 되찾은 것은 아마 금오도가 유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빼앗긴 것을 되찾았다는 의미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비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지역민의 노력으로 찾아냈기에 더욱 소중한 금오도 민유지 해결비. 역사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 비석은 여수 시립박물관으로 옮겨져 금오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금오도의 명물 비렁길. 그 길을 걷다가 저절로 멈추게 되는 순간 마음이 확 트이는 바다 풍경이 펼쳐집니다. 비렁길의 비렁은 금오도 바닷가를 따라 이어진 벼랑을 말하는데요.
섬 사진가는 이곳에서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철 따라 금오도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이 펼쳐지던 비렁길. 이 길이 꼭 한번 가봐야 할 탐방로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비렁길은 우리 모두의 길로 거듭났습니다. 이름이 나기 전에는 이 주민들만 다니던 길이 소문이 입소문이 나면서 다시 여수의 명품길로 또 아름다운 길 또 평생 잊지 못할 길로 다시 기억되고 있어서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섬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섬. 특히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섬살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송고마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구물을 줍고 있습니다. 구물요? 구물이 찢어지면 안 돼요. 고기가 안 들어가 이거. 뭐 배 오는 물때는? 야, 물때가 다 돼갑니다. 다 돼갑니까? 늘 눈앞에 있는 바다. 하지만 뱃일은 물때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40년 넘게 이강망 어업을 해왔다는 김민산 씨. 이강망은 조류를 따라 물고기가 이동하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하는 어획법인데요. 보통 두 사람이 하는 작업을 민산 씨는 혼자서 척척 해냅니다. 와, 도움이 참돔이죠? 참돔. 와, 아따 이거 몇 년생이나 됩니까, 이 정도면? 뭐라 이거 한 5년 됐네. 이러니까 어부생활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어부생활이 오늘 같기만 할까요? 때에 따라서는 바람 불어버리고 또 태풍이 오면은 배도 대피도 쉬어야 되고 그물질 손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기초온 기어를 하면은 와서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많죠. 물 흐르듯 순조로운 작업. 바다에서 보낸 세월 덕분입니다. 배 탄 지는 오래됐죠. 이제 열몇살 묵어서부터 했으니까 뭐 말할 것 없지 이제. 어느새 금오도에서 이강망 최고령 어부가 된 민산 씨. 젤로 먼저 했으니까 좀 노화가 있지요. 한 그 자리 막아놓은 것 같아도 줄도 뻘이 안 찌게끔 만들어야 되고 줄도 새로 여줘야 되고 항상 그 줄 갖고 오면 안 돼. 의장도 그거 의장을 갖고 오면 안 되고 자주 갈아줘야 되고. 어부 3대째인 민산 씨는 금오도가 인정하는 이강망 1인자. 매일 바다로 나가는 그가 누구보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이고 특히 상품 어종들을 잘 잡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금오도 바다 상황에 번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물질을 하다 보면 노련한 어부 민산 씨도 예상치 못한 일이 간혹 벌어지곤 한다네요. 혹돈 남아있는 거 잡았어요. 진짜 남아있는 거 잡아봤어요. 적은 그물에 그게 들어간다는 거 참. 평생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이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바다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인데요. 그저 감사히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진짜 바다가 금바다지요. 저러 봐서는 황금바다지. 저러 봐서는 지금 이때가 제일 재밌어. 이제 감성이 늘고 뭐 도움 늘고 줄도 늘고 이럴 때가 제일 재밌죠. 이걸 안 했으면은 이게 안 살았을 거예요. 이강말 했기 때문에 내가 바다에 섬에 산 거지. 세상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이른 새벽.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금오도 어부 민산 씨. 어제 잡은 물고기들을 새벽 위판에 내놓기 위해 서둘러 나선 길입니다. 이제야 밝아오는 아침. 활어를 거래하는 민산 씨는 40년 넘게 매일 이 길을 오갔습니다.
위판장 부두에 배를 대자마자 민산 씨는 서둘러 물고기부터 챙기는데요. 활어 경매에 내려면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그 또 어민들의 그 노령화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민선 사장님 같은 경우 아주 귀한 그 저 어민이라고 봐야죠. 돌산읍, 남면, 화정면 등 여수 연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거래되는 돌산항 수역 위판장.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경매가 계속됩니다. 이 시각 어민들은 경매용 수조나 바구니에 잡아온 수산물을 정리하느라 분주한데요.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사이값도 싸먹으라고 난리였어. 아, 쌈까지 이러고. 쌈까지 오고 그래. 새로 바구니 잡으려고. 근데 왜 이리 줄어들었습니까?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자꾸 줄여주고 지금 까들을 안 해버려. 까들이를? 고기가 싸니까 살러대가 네. 없지. 드디어 시작된 활어 위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살펴보는 민산 씨. 코로나19의 여파로 위판 가격이 떨어져 걱정인데요. 그래도 잡은 양이 있으니 수입은 괜찮을 듯합니다. 생산자들은 진짜 마음이 좀 싸다 그런 생각이 다 들지. 그래도 아침에 잘 나가네. 오늘도 민산 씨는 알찬 일가를 보내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금호도 노어부가 아버님의 가르침이라며 전하는 말은 하여튼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 안 하면 아무리 전업도 고기가 안 된다. 금호도와 다리 하나로 연결된 안도. 한반도 모양의 호수를 품은 섬으로 유명한데요. 어선 피양지로 탁월한 환경 덕분에 어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죠. 이곳 안도에는 살아있는 섬의 역사이자 명물로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평생 바다 물질을 업으로 살아온 안도 해녀들. 다 지금요, 다 잠수들이에요. 15시 하다가 또 13시 하다가 또 11나 하다가 나중에는 70주 때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70주로 이름이 났어 이제. 30여 년 전부터 어촌계 회원으로 마을 어장에서 자유롭게 물질을 해온 안도 해녀들. 바다에 들어가는 일은 고됐지만 덕분에 지갑이 두둑해져 여행도 다니고 계절 별미도 맛보면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힘을 배우면서 하는 거라 재미만 느끼고 했지 뭐 이렇게 길게 허리라고 생각은 안 했지. 진짜요. 우리 그래서 뭐 장난으로 해수욕하면서 그냥 배우고 어쩌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지 뭐 이게 내가 길게 자물질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댔지. 이 할머니가 얼마나 안도 해녀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새삼 눈길을 사로잡는 이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대군 잠수였어. 이 할머니는 처음에서 끝까지 이 동네를 꾸리고 나갔어. 진짜. 그랬는데 여기 이 할머니들 들어왔을 때는 해녀들이 여기가 버글버글 해녀뼈가 두 군데 세 군데 하면서 버글버글버글 해서 나 애기 때 떡애기 때부터 있었으니까. 물대에 맞춰 나갈 준비를 서두르는 준자 씨. 쉴 때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더니 물질 나갈 시간이 되니 어느새 가벼워졌습니다. 해녀배에 올라 무릎부터 입는 준자 씨. 이렇게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면 고무 옷 입기가 훨씬 수월하답니다. 해녀들의 작업복이자 보호복인 무릎은 맞춤 제작한다는데요. 이건 몇 번째 무릇일까요? 몇 번째지 알 수가 없지, 얘네가. 1년이면 옷 두 벌 써갖고, 여름옷 겨울옷 갖고 하니까. 많이 입었지. 이거 떨어지기 전에 이제 막사를 헐지. 더 헐지, 이제 그럼 몰라. 해녀의 생명줄이라는 태왁 테두리에 망사리를 달고 채취 도구들도 챙깁니다. 요거는 비창이고, 요거는
홍합 있으면 홍합 따는 것이고 요거는 문어 잡고 고기도 이러면 있으면 찌르고. 태왁부터 망사리, 해산물 채취 도구까지 꼼꼼히 챙겼으니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30년 전부터 마을 공동 어촌계에서 해녀배와 마을 어장을 지경하고 있는 안도. 섬 전체가 해녀들의 작업장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작업하기 좋은 장소가 보이면 바로 입수하는데요. 해녀들은 자신만의 바다 지도가 있답니다. 해녀가 신호를 보내면 선장은 그 위치를 파악하고 배를 멈추죠. 이따 봐. 이제 바다 물질 시작이네요. 자기 장소가 따로 있어요. 자기들이 또 물건이 많이 난다는 거 알고 저 아내분들은 여기를 못 와요. 자기 장소가 있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입수는 막내 해녀 점예 씨. 물질 실력이 좋다는 그녀는 더 멀리 나왔습니다. 차분히 숨을 고르며 물질을 준비하는 점예 씨.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불과 1분 남짓. 정예 씨가 작정이라도 한 듯 바위 틈에 붙어서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보는데요. 어느새 두 손 가득 소라와 전복을 잡아 올립니다. 역시 안도 베테랑 해녀다운 솜씨. 부지런히 물질을 해도 망사리를 가득 채우려면 서너 시간은 물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제법 큰 전복을 잡은 점례 씨. 해초 사이나 바위 틈을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해산물들이 있답니다. 맑고 푸른 안도 바다가 품은 보물 덕분에 바다 물질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평생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해녀들. 그녀들에게 물질은 일 그 이상입니다. 집에서 좀 답답했을 때 바다에 나가면 환하게 펴진 데 가서 작업하면 속도 터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놀아도 바다에 가야 되겠다는 욕심. 여기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 내 삶에 지친 실험, 실험을 덜기 위해서도 그냥 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바다는 우리 쉼터라고 생각이 나는. 해녀들이 한창 바다에서 물질할 시각. 미역을 손질하는 어촌계장 명곤 씨. 그가 서둘러 포장하는 것은 해녀들이 잡아온 자연산 전복입니다. 이렇게 어촌계를 통해 해산물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해녀와 어촌계가 나눈다네요. 맹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동네를 이제 얼추 보면 동네를 살리는 겁니다. 맹물이죠. 이어져야 될 건데 그래서 지금 그저같이 언론 말해서 해녀학교를 우리 남면에다가 좀 하나 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도 거의 힘드네요. 해녀들의 작업이 끝나갈 시각. 명곤 씨가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해녀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바다 이쪽 저쪽을 살피더니 서둘러 배에 사다리를 설치하는 명곤 씨. 물질하느라 지쳤을 해녀들을 위해 태왁과 망사리를 건져 올릴 장치도 함께 설치합니다. 멀리 나갔던 막내 정예 씨가 먼저 배에 오릅니다. 실력 좋은 해녀답게 망사리마다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둘째 준자 씨. 생각보다 수확이 좋지 않네요. 첫째 정숙 씨도 마찬가지. 바다 물질은 평생 해도 예측 불가랍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 귀향하는 해녀들. 잡은 해산물을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몇 시간 살았어 우리? 4시간. 아, 4시간. 4시간 살았지. 보통 4시간인데 좀 더 산다 싶으면 4시간 반. 떠나고 말이야 남아도. 물질은 끝났지만 마지막 일과가 남았습니다. 19. 수익금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그날 잡은 해산물 양을 장부에 기록하는 건데요. 야, 22kg 나 아직까지. 예전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바다에 들어갈 후손이 있다면 이런 것은 고쳐야 되고 싶다, 이런 것은 해야 되고 싶다, 이게 나는 제 소원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로 이제 마지막이잖아. 우리로 이 동네는 우리로 마지막이야. 우리 삼청사 앞으로 예.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예. 그럽시다. 열심히 합시다. 예수들아, 예수가. 아이고. 오늘 일가 끝. 금오열도에서 가장 남쪽에 자리한 연도. 여수에서 손꼽히는 바다 낚시터로 유명한데요. 농지가 잘 조성돼 있어 어업과 농업 모두 활발한 섬입니다. 여수에서 온 여객선이 닿는 역포항. 역포 주민 봉원 씨의 아침은 창가에 서서 마을 앞바다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섬에 살다 보니 생긴 습관이죠. 여기 섬에서 나서 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늙었은 게 계속 조어장을 했죠. 그 세월이 한 거의 한 40년 되었죠. 아내 화방 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그녀는 돌산에서 연도로 시집아 섬을 떠나본 적이 없답니다. 가진 양념과 손맛을 더해 맛깔나는 반찬을 만들어내는 화방 씨. 그녀가 푸짐하게 차린 섬밥상은 연도의 산과 바다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주로 생선이죠. 생선. 생선하고 야채. 그리고 뭐 맨날 우리 사는 데가 없어서 일주일에 야채차 한 번 들어오는데 그것도 시간 지켜서 여객선으로 왔다가 또 그냥 나가버리면 사기도 힘들고 다 주로 보면 다 밭에서 해먹고 고기는 잡아다가 먹고 생선은. 50년을 함께 해온 봉원 씨와 화방 씨. 부부는 음식을 보약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갓김치는 이곳 연도의 명물이기도 한데요. 부부는 마을 뒤편 밭에서 갓과 무를 키워 김치를 담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선지 그 맛이 좋아 집 손님들이 자꾸만 더 달라 사정한답니다. 일반 시내 같은 데 식당에서 먹어보는 그 음식하고는 굉장히 질이 다르고 특히나 김치 맛은 우리 집 김치가 맛있어요. 생선김치를 옛날에 시어머니 때부터 이 고기를 넣어서 김치를 담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고기가 많이 없어서 뭐 그렇게 많이 담지는 못해. 김치를 보면 그냥 진짜 맛있다고 좋아하거든요. 섬 사람들에게 뱃일은 삶의 기본. 연도 사나이 봉원 씨도 매일 거친 바다로 나가 뱃일과 그물질로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꾸려왔습니다. 그때그때 먹을거리를 저장하는 것은 섬살이의 지혜. 내장을 제거한 뒤 적당히 염장한 생선을 바구니에 담아 햇빛에 잘 건조시켜 부식으로 활용하는데요. 부부는 아예 생선 건조대를 마당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말려놨다가 다음에 쓰고 먹고 자식들도 주고 그러려고 저렇게 만들어서 딱 저장을 해놔요. 여수에서 반가운 손님이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또 왔어요. 몇 달 전에도 연도 음식에 대해 부부랑 한참 얘기를 나눴다는데요. 다시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유인도가 46개인데 46개 섬 주민들이 드셨던 그 전통 음식들의 어떤 그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여수의 또 음식에 관한 역사서를 제가 자료집을 한번 발간을 하는 게 꿈이 있어서. 자, 우리 멜티. 먼저 음식의 기본인 젓갈부터 살펴봅니다. 네. 오, 지금 몇 년 통가? 지금 2019년도 7월에 담았네. 지금 21년도니까 3년 됐는 갑네. 3년. 국물이 이렇게 쫙 누리면 이게 다 이제 액젓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래갖고 이걸로 모든 음식을 하고 무김치도 담고 배추김치도 담고 갓김치도 담고 이걸로 다 해요. 이거 멸치젓을 3년 숙성시킨 것만 사용합니까? 아니, 이제 없는 집에는 뭐 3년 안 되고 2년도 되면 먹고 또 너무 심하게 오래되면 너무 시큼해지고 이거 알맞은 것은 3년 이하가 최고 적당하죠. 적당하고 맛도 그때가 최고고. 면도 앞바다에서 잡은 멸치로 담근 멸치젓갈. 이런 식으로 딱 올라왔죠. 화방 씨는 3년 숙성 후 우러난 맑은 액젓을 기본 양념으로 사용한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여기 소리도에는 멸치를 특색이 보니까 멸치 한 가지만, 액젓 하나만 사용하는데 대신 이제 숙성 기간이 오래된 젓갈만 사용하는 것이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어떤 비결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연도 사람들이 평소 즐겨 먹는다는 음식들을 살펴봅니다. 뭐예요? 어머니 엄청 뭐 많이 들었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참고 김치 참고. 그래.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갓김치. 맛있겠네. 색깔이 살아있구만. 네. 그거는 자리도 물렸고 한 김치. 아, 그 주인공이구만. 네. 자리도 물렸고. 자리도 김치구만. 네. 이거는 지금 몇 개월 된 겁니까? 이거 좀 오래돼서. 한 두 달도 넘었건데. 생선을 통째 썰어 넣은 무김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생선 김치인데 생선 비린내가 전혀 안 나네. 이것도 다 익어버려서 비린내 하나도 안 나. 자리돈만 가지고 저 김치를 담습니까? 아니요. 경상도 쪽에는 뭐 조기라든가 갈치 같은 거 다 넣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조기, 갈치 그런 건 잘 안 나요, 바다에서. 자리돈은 이제 주로 낚시꾼들이 또 많이 잡고 볼락은 저희들이 잡고 그래서 볼락도 들어가고 자리돔도 들어가고. 맛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음식에 섬의 생활문화가 그대로 담겼네요. 단백질이 예전에는 공급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섬에서는 육고기 먹기가 하늘의 별따기니까 그래서 아마도 생선을 이용을 해서 부족한 단백질을 이런 김치 음식으로 인해서 아마 섭취한 걸로. 연도의 자랑, 생선김치를 화방 씨와 함께 담가봅니다. 재료는 간단한데요. 김치 담는 재료에 생선만 추가하면 됩니다. 먼저 통물을 2cm 정도 두께로 큼지막하게 썰어줍니다. 연도에서는 바닷물로 무를 절인다는데요. 무가 숨이 죽을 정도로만 절여내면 됩니다. 이제 생선을 버무릴 순서. 생선은 내장이나 머리를 뗀 몸통만 사용하는데요. 양념이 잘 배도록 칼집을 내줍니다. 고추 양념은 고춧가루, 멸치 액젓, 다진 마늘, 생강, 찹쌀풀로 만드는데요. 화방 씨는 여기에 꼭 물고추를 갈아 넣는답니다. 이거 좀 벗어주실래요? 버무린 생선을 그릇에 옮겨놓고 물을 고추 양념에 버무려줍니다. 여기서 화방 씨의 비법 재료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말린 생선을 넣어 푹 끓여낸 육수. 그냥 먹어도 맛있는 생선 육수는 김치의 맛을 한 단계 더 올려준답니다. 조금 싱겁다 싶으면 멸치 액젓으로 간을 맞춰주고 미리 양념해둔 생선을 넣어서 무랑 골고루 잘 섞어주면 연도 생선 김치가 완성됩니다. 김치가 맛있네요. 이 손을 찍어 먹어본 게. 연도 토박이 봉원 씨 가족이 대를 이어온 맛, 생선 김치. 아삭아삭 씹히는 그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섬의 자연과 문화를 담았기에 더욱 소중한 음식입니다. 자꾸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특히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 음식을 또 우리 집 사람이 나이가 좀 먹어서 못 오더라도 우리 후배들한테 좀 배워서 좀 오래오래 좀 이런 음식 문화가 발달됐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수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찾아내어서 앞으로 우리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드신 음식들을 아 이게 여수만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섬 음식을 알아보고 그 맛을 이어가려는 이가 한 사람에서 열 사람이 되고 백 사람이 되는 그날을 위해 항상 우리는 이제 섬에 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섬 지키고 살아야 그럽시다. 연이은 다리 건설로 많은 섬들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금오열도 북쪽에 위치한 화태도 역시 마찬가지죠. 언제든 자유롭게 여수로 오갈 수 있게 되었지만 어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섬 아이들의 배움터. 화태초등학교도 최근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학년이 함께 체육 수업을 받는 날. 그 팀에는 다리로 잘 이용해야 돼요. 이거 멀죠. 하나로 돼 있죠. 그리고 마취가 힘들잖아. 이렇게 해요. 다들 생소한 라켓을 들고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동작을 연습해보는데요. 아이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화태초교에서 다른 섬 아이들을 만나고 있답니다. 항상 이렇게 둘이끼리만 하다가 모르는 체육도 하고 같이 하니까 색다른 경험이 됐어요. 이 애들은 월호에 두 명, 두라에 세 명, 동계에 두 명인데 체육 활동을 할 때 혼자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모였을 때 그러한 수업들을 하고 있어요. 어느새 찾아온 점심시간. 급식실로 이동한 아이들은 식판을 하나씩 들고 마음에 드는 음식을 담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랑 별다를 것 없는 급식이지만 이곳 아이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죠. 평상시에는 집에서 먹는데 여기서는 뭐 다양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뭐 가끔 간식 같은 것도 나오니까 재밌어요. 아직은 점심 식사를 즐길 시각. 한두 분도 아니고 다들 어디를 가시나요? 지금 선장장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장장에는 저희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 안전점검차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에서 차로 2분이면 도착하는 독정 선착장. 이 배가 바로 섬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을 책임지고 있는 통학선. 다른 도서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연육교 건설로 거의 사라져버린 교통수단입니다. 통학선 운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학생 등하교 전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배 모든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선착장 부두와 닿는 부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계속 미니까 저 타이어로 이제 그 완충 장치를 하고 최고 작은 학생들은 계단이 높거나 또 부두가 높아가지고 오르기 힘드니까 안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현재 월호와 두라 구간을 오가는 통학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화태도 인근 섬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을 돕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오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 부분이 되니까 통학선이 없으면 일반 배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안전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통학선은 전체적으로 정비라든가 안전 문제나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섬 학교의 안정적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 그럼에도 섬 지역의 학생 수 감소는 여전한 고민거리입니다. 올해 화태초교 병설 유치원은 학급 편성 최소 원화수를 겨우 채웠습니다.
유아 한 명이 입학하지 않았다면 휴원 수순이었죠. 혹시 화태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되면 이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내년에 또 7살 2명 졸업하고 나면은 2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한데. 화태도에 초등학교가 들어선 건 1943년. 70년대만 해도 수백 명의 학생들로 북적였고 학교 운동의 날은 섬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1986년 병설 유치원이 개원했지만 이전부터 진행되던 학생 수 감소는 여전했고 화태 초교는 본교와 분교를 포함한 전교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작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지금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대상이 저희 학교도 지금 그래서 내년 당장 도교육청에서도 저희 학교가 분교로 격화된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우려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하교 시간. 승선하자마자 구명조끼부터 챙겨 입는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해온 일이라 다들 익숙합니다. 배가 정확하게 닿을 때까지 딱 자리에 앉아서 손 바르게 잡고요. 선생님 네. 일어서라고 하면 일었습니다. 네. 선착장을 출발한 통학선이 첫 번째 섬 도라도로 향합니다. 배로 10여 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지만 외부 충격에 약한 FRP 선박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류도 세고 바람 많이 분 날은 그런 외력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느덧 모습을 드러낸 도라도 선착장. 통학선이 속도를 줄여 부두 가까이 접안합니다. 다 도착한 것에 구명조끼 벗습니다. 네. 하굣길 부두는 물이 빠진 탓에 조금 위험합니다. 가파른 계단을 조심조심 올라야 하죠. 마지막 학생까지 하교 완료. 이제 다음 목적지 월호도로 향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변화무쌍한 바다 날씨네요. 거센 바다 바람에 좌우로 흔들리는 통학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늘 보살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아 조심히 가요. 조심해. 선생님의 하굣길 동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 뭐 항상 마음이 졸이죠. 예전에 여기 요 둘만 보냈다가 요 둘이서 장난치다가 요 굴로 한번 떨어져갖고 옆에 이웃이 한번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못 놓여가지고. 월호도 형제들 잘 귀가했을까요? 쓰럽지. 아빠에게 치료를 받는 태영이. 잠깐 보드를 타고 놀다가 얼굴을 다쳤다는데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녀석들이라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옆에 두고 키우고 싶어요, 솔직히. 그 교육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큰 도시로 나가고 어쩌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 입장에서는 그냥 애들이 아주 형제고 또 간부고 그러니까 옆에 끼고 키우고 싶습니다. 아빠 학교 다닐 때는 저기 마을회관 있잖아. 거기에가 학교가 있었어. 옛 월호 초등학교가 있던 자리. 운동장은 마을 주차장이 되었고 그 옆으로 보건소와 마을회관이 들어섰습니다. 창고랑이 저기가 학교였고 아빠의 옛 추억으로 남은 섬학교. 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세웠기에 더욱 소중했다는데요. 태영이와 준영이의 모습에 예전 자신의 학창시절이 떠오른 아빠. 그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좀 그 친구들이 한 20, 30명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2명 있어가지고 주말 들어 애들이 그 놀러 오게 되면은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좀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것은 더 좀 애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다음 날 아침 화태초교 통학선이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등교길 첫 코스 역시 도라도. 등교 시간에 맞춰 대기하던 아이들이 배에 오릅니다. 다음 코스는 월호도. 바다가 잔잔한 덕분에 오늘의 등교길은 편안합니다. 역시 아이들, 친구가 배에 타자마자 놀기 바쁜데요.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준영이가 장난스러운 몸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가 세 군데인데 두 명씩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배에서 얼굴 보고 하니까 매우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기에 더욱 즐거운 통학선 등교길입니다. 선생님의 차를 타고 학교로 이동하는 아이들. 화태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풍경입니다. 오늘 본교와 분교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때문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오케이. 자, 3.5. 유연성, 심폐지구력, 순발력, 근력을 평가합니다. 1.5 체력 측정을 하고 우리 신체 측정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발력 평가를 위한 50m 달리기. 올해 처음 테스트를 하는 4학년들은 조금 긴장한 모습인데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힘찬 응원 덕분인지 더욱 기운차 보이네요. 순조롭게 체력 측정을 진행하던 그때 호영이의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아세리가 얼른 신발을 챙겨서 호영이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아니, 신발 벗겨진 것도 모르고 내달린 이유가 뭘까요? 1등 해야죠. 기록이 잘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몇이에요? 아, 9.5, 9.5. 예!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고. 9.5도 괜찮아? 네. 자, 내년에 또 그다음. 내년에는 8.5. 내년에도 학생 체력 검사는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할지는 모르는 일이죠. 세상의 잣대에 따라 섬학교 통폐합 얘기가 오가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학교 생활을 이어왔고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더불어 함께하는 힘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열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실력이 는 것 같아요. 체육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리고 같이 오빠들하고 언니들하고 같이 여러 번 놀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섬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 후 시간.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학생은 물론 교사와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배움터를 열고 있습니다. 시작! 알이랑 거의 끝납니다. 자, 두 번째 줄 한번 해볼게요. 섬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상당한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데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학교 차원에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배우니까 너무 좋아요. 섬은 너무 고립되다 보니까 학교라는 게 일종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다양한 체험들도 할 수 있고. 누군가의 작은 생각이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이게 교육의 힘 아닐까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기에 꼭 필요한 그곳, 우리의 학교입니다. 어느덧 각자의 집이 있는 섬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통학선이 섬 아이들의 학교길을 함께합니다. 오늘 내릴 때 발 미끄러진 거 잘 보고요. 네. 네, 그리고 배가 정확하게 닿을 때까지 딱 자리에 앉아서 손 바르게 잡고요. 네. 선생님 일어서라고. 내일도 섬 아이들은 뱃길을 달려 학교에 갈 겁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도착한 섬. 섬 사람들은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척박한 땅을 기름진 농지로 일궜고 늘 가까이 있지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닌 바다에 기대어 섬사리를 이어왔습니다. 물숨에 순응하며 평생을 산 해녀들은 섬 명물이 됐고 자연에서 얻은 소중한 먹을거리는 생활 환경에 적합한 저장 방식과 요리법으로 섬 밥상에 올라 특유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형이 어떤 그런 건축이나 이런 것들뿐 아니라 무형의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자산입니다. 문화유산이고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내고 그 가치를 새롭게 부여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된 바닷일과 뱃일을 함께하며 정을 나누고 살아온 섬 사람들. 그들의 오늘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섬의 새로운 역사와 문화로 피어날 그날. 미래의 그날을 위해 금오열도 사람들은 섬사리를 이어갈 것입니다.